안녕하십니까. 조호경 신당 대표 조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중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스피커도 쓸 수가 없고 현수막도 유세차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기자회견만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위헌소송 결정은 선거 후 한참 뒤에나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를 해주시고, 안 들리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고, 그냥 또는 유튜브가 저희 당 유튜브 외에도 여러 뭐 오마이TV나 장윤선 뭐 취재 편집점이나 뭐 팩트TV나 등등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늦게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전국의 지역을 돌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재밌고 특이한 이런 손팻말이라 할까요? 만들어 오십니다. 아까 조금 전 여기 만들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걸 들고 제가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자분들 오신 것 같은데 그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에서 왔습니다. 네. 그래도 가까이, 좀 가까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예, 예. KBS의 황정환 기자인데요. 네네. 방송용으로 짧게 멘트를 좀 따려고 하거든요. 네. 왜 반드시 조국형 신당을 지지해줘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어디를 보고 해야 됩니까? 네. 예, KBS 가면. 가운데. 채널A 보고. 아, 여기를 보고요. 아, 예, 예, 예. 저는 조국혁신당을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신생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단호하게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민생과 복지 정책에 대해서 또 믿음이 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지지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마음에 절대 배신하지 않고 효능감 있는 정치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세종을 대표해서 세종에서 온 세종닷컴 편집국장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종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종북 세력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북 세력인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가운데 범죄자의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우리 후보님들이 다 범죄자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게 선거 막판에 종북 세력이다, 뭐 사회주의 개헌을 한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짜 할 그 새가 열세 상황임을 알고 있구나. 이 선거가 잘 안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수구 기득권 세력이 선거 막판에 이게 안 된다 싶으면 꼭 조자룡 헌칼처럼 빼드는 게 색깔론, 종북론 아닙니까? 아니, 저, 여기 계신 우리 황운하 의원님이 평생 경찰 하신 분인데, 경찰대에 들어가셔서 경찰 하신 분이고, 저기 우리 평생 검사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검경이 여기 계신데, 무슨 귀신 씨나나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그건 그냥 말할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냉동 시대,
과거 광공 독재 냉전 시대 때 그런 써먹는 논리인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한국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또 그런 빨갱이 타령하고 종북 타령을 합니까? 좀 가소롭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사실관계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인 정진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는데 그분 1심에서 징역형 1심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많이 모르십니다. 그분부터 빨리 빼시죠,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니까 확인해봤더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 받거나 등등 아까 말했던 그런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거의 40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30대 후반이 37, 8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쪽이 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좀 법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저나 황운하 의원님이나 다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까지 저희가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은 다 할 것이고 당연히 국법 질서를 지킴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지켜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특권 계층이 있습니다. 특권 집단이 있습니다. 뭐냐? 무슨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국민은 다 알고 있는 범죄 혐의가 있고 그 공범자는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검찰이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는 그분은 수사도 안 받고 소환도 안 받고 압수수색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어서 유죄 판결도 안 받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누굽니까 그분이?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되어서 유죄 판결 안 받은 분이 있고 그분에 대해서 정당한 수사를 받게 하자고 특검법을 제출했더니 대통령이 자기의 부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오남용하여 날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조국혁신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마디만 더 추가하자면 그렇게 뭐 저나 황운하 의원님이나 우리 조국혁신당을 비난하는 국민의힘 등등 또는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이 비난을 하기 전에 딱 하나만 더하면 제가 비난에 경청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이 앞장서서 이제 국민의힘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법과 법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첫째, 김건희 특검법 찬성하겠다. 둘째, 조국혁신당이 발의하기로 준비되어 있는 자기 자신, 즉 한동훈 특검법도 동의하겠다. 당당히 재판받고 당당히 수사, 기소, 재판받겠다고 선언하면 그때 저희에 대해서 범죄자 운운하는 얘기에 대해 경청을 해보겠습니다.